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늦은 새벽 금은방에 겁없는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진구 범천동의 금은방 앞.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 명이 서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망치를 꺼내들더니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치는데요. 이들은 20초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금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주범 두 명과 망을 봐준 세 명을 모두 붙잡았는데요. 검거된 이들 중 네 명은 10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검거된 두 명의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기 구리의 한 의류 매장. 한 남성이 매장을 서성거리며 절도를 시도합니다. 남성은 지난달 12일에서 15일까지 수도권 일대 매장 8곳을 돌며 2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몽골인인 절도범들은 훔친 의류들을 모두 고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같은 몽골 출신 지인에게 범행을 배웠다고 말했으며 함께 붙잡힌 다른 남성은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30대 몽골인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소아병동에 나타난 스파이더맨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제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톰 홀랜드는 어린이 환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고 응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톰 홀랜드와 스파이더맨 측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증샷이 퍼지며 방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식 일정이 아닌 톰 홀랜드가 직접 제안한 비공개 일정이었는데요. 영화 속 히어로를 직접 만난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잠시 전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가 모녀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의 당초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가중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명희 이제 조현아 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그보다 더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구형에 재판부가 기속이 되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검찰이 구형하면 그보다 좀 낮게 선고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좀 이례적으로 이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재판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이명희 씨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그 이름만으로 그 사실상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을 했고 또 필리핀 가사 도우미 소위 말해서 공수를 할 때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죠. 이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기일에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서 이제 혐의 사실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 더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재판부가 다소 이례적으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행유예하면 이제 풀려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형 아닙니까? 그렇죠. 실형인데 형만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벌금하고 집행유예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고 실형을 받았는데 형만 유예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재판, 모든 혐의 사실 인정된다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비자 자체를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 비자, F4나 F6 비자를 받고
이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연수 비자를 준 거거든요. 네. D4 비자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고 처벌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백번 설명처럼 상당히 재질이 나쁘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네. 선고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구형량보다 1심 선고 내용을 보면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